자, 이 시간에는 이제 진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뉴스타트의 핵심, 뉴스타트의 주인공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 죽은 것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존재한다. 이것은 여러분을 진짜로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놀라운 진리입니다.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 존재한다. 그 생명의 본질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다? 네, 무조건적 사랑이다. 우리 인간이 그 무조건적 사랑을 점점 더 가지게 되면 정말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되죠. 이제 그런 상태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이상하게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생명이 충만하다는 거죠.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더 깊이 깨달아 알수록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란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란이 뭐가 돼? 그러니까 계란이 병아리가 되고 또 뭐가 될까요? 계란이 병아리가 되고 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계란이 살은 병아리가 돼. 썩는 계란이 썩지 않는 병아리가 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생명은 확실히 기적을 일으켜요.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된 원자, 핵이 폭발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 생명의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를 알면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 생명이 우리의 꺼진 T세포 유전자를 켜서 면역력을 다시 강화시켜 줄 수 있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될 수가 있고 유전자는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뉴스타트의 핵심, 뉴스타트의 주인공, 이 생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곁다리들은 다 젖혀놓고 오직 뭐만 따라가면 돼요? 생명을 따라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을 흐지부지하게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생명 아닌 다른 곁다리들을 자꾸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차가 버섯이 좋냐는 둥, 뭐 온갖 뭐 그런 거 있죠. 개똥 쑥이 좋냐는 둥, 그런 소위 특효약을 찾아댕기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 즉 생명을 제쳐놓고 엉뚱한 그 물질들,
나를 마치 생명인 것처럼 따라가는 것을 우상숭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불교인이 불자가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참 종교들이 무려 2천여 가지가 넘는데요. 그런데 이 생명을 추구하는 종교가 이제 성경의 종교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석가모니 선생님이 그 생명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생명이라든가, 그것을 실제로 성경 안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일이 있지만, 불교는 그만큼 생명을 확실하게 가르치진 않았지만, 참 대단한 거예요. 석가모니 선생님의 깨달음도 알고 보면 정말 대단해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들은 다 신을 조건적으로 믿습니다. 아세요? 그래서 신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벌받아. 다 그렇게 그런 조건적 신을 가르치는 종교들인데, 그러나 불교도 보면 이 대자 대비를 가르칩니다. 대자 대비. 자비. 우리 인간의 자비가 있지만, 그 인간의 자비보다 더 큰 대자 대비. 이것은 무한한 자비다. 결국 무한하다는 말은 뭐예요? 조건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의 가르침과 상당히 가까워요. 물론 불교도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실적으로 나타난 불교도 또 기독교도 상당히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대자대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그런 사랑, 그런 자비죠. 그러면 생명이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면 대자대비도 생명임을 석가모니 선생님이 깨달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참 그런 깨달음은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깨닫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그 중심을 보면, 핵심을 보면 공사상입니다. 공. 공. 막 공이라 그러지 말고 사랑이라 그랬으면, 그 성경은 공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공이 바로 대자대비다. 석가 선생님의 제자가 하루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이시여, 공이 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공이란 건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란 그 공짜인데. 그 석가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공이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방법은 대자 대비의 실천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그래서 대자 대비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 너는 공을 알게 됐다고 생각해라. 그러면서 석가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은 대자 대비로 나타나고 또 공은 무량 광요 그렇게 합니다. 무량 양이 없는 즉 양을 측정할 수 없는 무량 광 광은 빛입니다. 빛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죠. 무량 광이요 무량 순이라 순은 목숨 숫자입니다. 그 생명이란 말이죠. 야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불교도 뭐 부처님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니까 뭐 우상숭배다 뭐 그랬었지만은 그것은 나중에 변질된 불교인 것 같고 실제로 석가가 가르쳤던 것은 상당한 진리였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석가는 공이라는 개념 속에 공은 무한한 생명이요 빛이다.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석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사실 석가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와서 절에 가보면 뭐라 그럴까요? 여기 왜 이렇게 기와장이 많아? 이 뭐 하는 거냐? 그런 것과 상관없는 분인데, 그게 그렇게 변질이 되냐. 예수님이 요즘 와서 교회 가보면, 여기 뭐 하는 데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의 핵심 사상, 공사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공즉시색. 그런 말 합니다. 그죠? 공즉시색. 반야심경에 나오는 공즉시색. 색즉 시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 의미를 이렇게 알고 나면, 공은 결국은, 대자 대비. 그 다음에 그것은 생명이요, 빛이다. 그러면 성경과 똑같아져요. 그래서 공즉시색 이렇게 공이 즉 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은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것이고 공이 바로 색이다. 색이다라는 말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거는 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생명만이, 오직 그 대자 대비의 사랑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즉시색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색즉시공이란 말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권력과 명예와 부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으나 그거는 알고 보면 뻥이다. 그래서 색, 색즉 시, 뻥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진리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과거에 뭐 누가 가졌던 권력, 뭐 부 이런 건 다 어떻게 그 사람 죽고 나면 뭐예요? 뻥이에요. 없어. 오직 뭐만 남는다? 생명.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만 이 우주에 꽉 차서 그래서 남아 있을 것이다. 자, 죽은 것을 살린다. 죽은 생명 없는 계란에 생명이 들어가서 아, 병아리를 만든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한 단계 조금 낮춰서 이 구체적으로 생명이 하는 일, 생명이 하는 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명을 배워 보니까 생명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뭡니까? 생명이 꺼진 유전자를 켜서 살려서 이 죽은 것을 살리게 하려면은 반드시 어떤 뭐가 필요하더라? 여건이 필요하더라. 여건. 그래서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기본 여건. 그래서 기본 여건으로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더라? 온도더라. 적정 온도. 적정 온도. 그래서 적정 온도가 드디어 이루어질 때, 봄이 왔다. 그러면 생명이 일하기 시작하겠어요. 그래서 봄은 무엇이 약동하는 계절이다?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다. 그래서 봄을 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봄을 봄이라고 부르는데 그 봄이 무슨 뜻이에요? 예, 본다라고 하는 명사형이 봄 아닙니까? 뭐를 본다는 거예요? 생명이 약동. 어저께는 쭉 나갔더니 아카시아 향기가 그렇죠. 와. 이 아카시아 향기 참 좋아요. 네. 이 시시때때로 라일락 향기가 나더니 이제는 네? 아카시아 향기가 새롭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이게 다 생명이 왕성하게 유전자에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 너희들 나를 봐라. 생명을 봐라. 이 무조건적 사랑을 좀 봐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꽃이 이렇게 착 폈다. 왜 그렇게 꽃들이 이쁘게 펴요? 예. 네. 이 꽃을 보고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목석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목석같이 살아요. 그 봄이 와서 매화꽃이 피고 그다음에 벚꽃이 만발하고 그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벚꽃이 폈는지 뭐예요? 안 폈는지 또 모르고 그냥 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 봄에 생명을 보지 않고 그냥 봄을 지나쳐버리는 그렇게 살다 보면 유전자 다 꺼져. 실제로 그렇게 살다가 병이 나는 거예요. 어떤 여자 의사가 암에 걸려서 여기 왔습니다. 강의를 듣고 보더니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한다고 봄이 왔는지 가을이 왔는지 꽃이 폈는지 단풍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뭐예요? 지난 4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거야. 네. 그럼 그 유전자는 서서히 꺼지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위암 말기가 됐어. 그 이분이 이제
6개월 선고를 받고,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 못 한다는 선고를 받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봄인데, 아파트 창문을 다 열고 보니까, 저게 벚꽃이 펴 있는데, 불현듯, 야, 내가 몇 년 만에 저 벚꽃을 보는가? 저 벚꽃은 뭐요? 매년 저 자리에 계속 피었지만, 자기가 본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살았으니,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지. 그러면서, 눈물이 막 흐르더래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 그래가지고, 창문을 열고 벚꽃을 보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워주시는 벚꽃도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걸 보지도 않았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생각도 아니었다. 교회는 갔으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는데, 제발, 다음, 내년 봄에 꼭 한 번만 더 저 벚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6개월을 더, 뭐예요? 6개월만 더 늘려달라고. 그래서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게? 그 기도를 하고 났는데 어떤 사람이 뉴스타트를 가보라 이렇게 돼. 자기는 이제 6개월 후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뉴스타트에 와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완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20년을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저기 충청도. 네, 그분도 가끔 옵니다. 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아주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요. 6개월도 여러 가지 돼요. 1년 6개월도 있고요. 2년 6개월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벚꽃을 지금 20번을 20년 6개월도 있대요. 그럼 그분이 이제 가서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삼성에서 그 에버랜드 있잖아요. 에버랜드. 에버랜드를 다 그 건설을 그걸 책임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어. 그렇죠? 눈 코 뜰 새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그 6개월 선고를 받고 처음으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와 벚꽃이 폈구나 할 때 왜 그렇게 내년에 한 번만 더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때 바로 그 벚꽃으로부터 무엇을 받은 거야? 생명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벚꽃을 피워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꽉 보여주니까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지난 수십 년 동안 켜지지를 활짝 켜진 일이 없었던 꺼진 유전자들 뭐요? 짠 하고 켜졌겠죠.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쁜 꽃을 그 꽃의 모양, 무늬, 향기 이게요 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의 글자로 다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향기를 내도록, 그런 색깔, 그런 무늬가 있도록, 그런 꽃 모양, 다 상세하게 유전자 글자, 염기 서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된 대로 쫙 피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거는, 여러분, 무엇과 같은 것과 그런 걸 보고도 야 하나님 과연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는 것이 생명을 받는 거예요. 야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았다. 아기는 아직도 엄마가 누군 줄 모른다. 근데 엄마는 아기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가능하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 그럴 때 엄마가 뭐 젖도 먹이고 그러겠지만은 그 다음에 그냥 젖 먹이는 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아기를 웃게 해야 돼. 그렇죠. 아기를 웃게 하려고 엄마가 무슨 짓을 해요? 까꿍.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꽃을 보면 아, 참 이쁘다. 이제 향기도 맡고 그러면 그게 바로 상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상구야 까꿍 하는 것이 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그 까꿍 미소가 꽃이다. 그래서 꽃에도 그런 생명적인 뜻,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유전자들은 막 생명을 얻어서 켜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바로 뉴스타트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으로 표현되는 것을 여러분이 제발 놓치지를 마세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실 땐 더 행복하게 이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그 조그마한 아름다움이라도 아, 이쁘다. 그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미국 사회에서는 그게 인정이 돼요. 어머 이쁘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그래서 쓸데없이 떠들썩해. So beautiful. 와우 막 이렇게 표현이 활발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주책 떤다 그래. 우리는 그 오래 안 사는 게 더 점자. 그게 점잖은 거죠. 점잖은 거는 뭐예요? 젊지 않은 거니까 오래 안 살겠다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진선미의 방향으로 그렇죠.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좀 더 투자하시도록 그렇죠. 오로지 그냥 막 돈, 성공 명예, 막 권력, 막 이러다 보면 그 가는 길이 험난한 거예요. 그 가는 길은 유전자 끄는 일밖에 없어. 내가 성공할 것 같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다른 놈이 탁 먹어버려서 긴팍 세죠. 그럼 유전자 팍팍 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봄은 그런 생명이 약동하는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계절이다. 아, 이 봄은 정말 정말 참 그래서 그것도 겨울이 있으니까 봄이 더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겨울에는 이 적정 온도가 적정 온도라는 기본 여건이 구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약동하지 않기 때문에 다 그냥 죽어 있는 상태다. 핸드폰에 배터리가 나가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계란의 그 씨눈, 아직도 생명이 안 들어온 씨눈에 드디어 생명이 와서 이제 병아리를 만들어 가듯이, 아, 자, 우리가 콩을 생각해 봅시다. 콩. 콩에도 뭐가 있어요? 예, 씨눈이 있습니다. 이 씨눈은 떼서 현미경으로 보면 뭐라고요? 콩 씨눈 저거 떼버리고 땅에 심으면 썩어버려요. 왜 썩어요? 생명이 안 와서 썩어요. 왜? 생명이 와요. 뭐 할 게 없어. 즉 생명에 반응하는 것은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계란 노른자 위에 그를 떼서 현미경으로 보면 다 그게 병아리 심장 만드는 유전자가 있고 혈관 모세 혈관 만드는 유전자가 있고 다 병아리 뇌세포 만드는 것 다 유전자도 있어. 그것을 생명이 와서 순서대로 켜줘서 병아리를 서서히 21일 동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콩도 저 유전자를 딱 제거해버리면 생명 안 와. 생명이 와서 할 일이 없지. 생명은 유전자를 향하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유전자에, 이 씨눈에 생명이 오면 맨 처음 뭐부터 생길까? 뿌리가 나온다. 뿌리. 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생길까? 떡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뿌리 유전자가 1번으로 첫 번째로 켜집니다. 그 다음에 떡잎이 나와서 햇볕을 받기 시작해. 그리고 공기 속에 있는 탄산가스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줄기가 올라갑니다. 3번. 그 이 순서대로 생명이 잠자고 있는, 꺼져 있는 유전자를 깨우기 시작해. 3번. 그 다음에 가지 치는 유전자가 켜져서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잎사귀를 만들어요. 5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꽃을 피게 합니다. 그 다음에 꽃 피우는 유전자 6번. 그 다음에 꽃이 피면 뭐가 맺어요? 네,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콩 한 알이 수천 개의 콩으로 번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하는 일은 성경의 언어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생명이 하는 일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것이 생육하고 생육이라는 말은 자라나라 이 말입니다. 생육하다. 살아서 자라나라 하고 그리고 번식하라. 생육 번성.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 생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생육 번성을 하라고 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어떻게 보면 명령이죠. 그렇죠? 그런데 식물은 뭐를 받아야만 생육 번성을 할 수 있어요? 생명을 받아야죠. 생명을. 생명을 안 받고는 생육 번성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요 순간에 꼭 그 앞으로 성경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핵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 명령은 네가 알아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명을 줄 테니까 그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니까 생육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형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같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명령은 사실은 명령일 수가 없어요. 뭐라야 돼요? 그게 뭐요?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게 성경에,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명령하시는 것 같지만은 그 명령은 다 인간을 향한 자기가 이렇게 해, 뭐요? 죽게. 라는 약속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게 기본인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복종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기복신앙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았다. 지금 아기 3일밖에 안 됐다. 아기는 엄마 얼굴도 모른다. 아기는 자기가 먹는 젖이 어디서 오는 것도 뭐요? 몰라. 그러면 엄마가 아기 보고 아기야 젖 먹어라. 그러면 아기 지가 겨와서 젖 꼭지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젖 먹어라라고 명령했다면 그거는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젖 먹여 줄게라는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엄마와 아기처럼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모든 엄마의 명령은 다 약속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명령은 알고 보니까 뭐구나? 약속이구나.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요거 하나만 딱 아시고 요거를 잊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해 가시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근데 할지어다. 안 하기만 안 해봐라, 이놈의 새끼들. 내가 가만나. 이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전혀 믿음이란 게 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알고 보니 뭐예요? 그래서 명령이면 우리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는 뭐예요? 짐이요. 그래서 예수님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뭐요? 의무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란 말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의무의 짐을 지우겠는가?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경 속에 이제 서서 여러분이 그런 걸 발견하시는 순간 보세요. 유전자 탁 켜지죠. 그게 생명을,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졸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아유, 왜 이렇게 졸리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자,
자,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주어 생육 번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생명을 성경에서는 뭐라 무슨 단어로 쓸까요? 우리 한국말 성경은 그거를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복 곧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다. 그게 약속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뭐 받으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무조건적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 올해도 돈 많이 버십시오. 올해도 출세하십시오. 뭐 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복 아닌 복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기복 신앙이라고 해요. 복도 아닌데. 그러니까 진짜 복을 추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육 번성이 되는데 생명이 와서 이렇게 유전자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순서대로 생명이 와서 그 잠자는 유전자를 깨워서 이렇게 콩 씨앗 하나를 정말 수백, 수천 개의 콩으로 생육 번성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조건적 사랑을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1부에서는 이 생명, 무조건적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리고, 이제 2부에는 실제로 그 성경 말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말씀이란 그게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이야. 그래서 성경을 펴서 한 줄 한 줄 보면서 자, 이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박수가 저절로 나와. 아시겠죠? 그러면서 유전자 켜지면서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치유가 되게 되어 있다. 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생명이 와서 이렇게 생육 번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본적 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도는 다 준비되었다 치고, 그래서 한번 기본 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실 보면 콩 요 한 알 속에 들어있는 요 영양소 가지고는 이런 큰 콩나물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원료, 재료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콩나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를 내리는 목적이 뭐예요? 흙 속에 있는 영양소를 받아서 나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계란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계란 안에 병아리가 될 만큼, 모르죠. 그 계란이 21일 만에 큰 장딸기 된다면 뿌리를 내려야 될지도 모르지. 그러나 계란은 뭐요?
큰 달기 안 될 거고 바로 뭐가 될 거니까 예. 꼭 같은 사이즈의 병아리가 될 테니까 그 병아리 그 계란 속에 있는 영양분만으로도 충분히 병아리가 딱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란 안에는 말이에요. 병아리가 돼 가지고 숨 쉴 때 필요한 뭐요? 산소, 공기도 들을 수. 그 공기 주머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기 주머니에 있는 산소를 다 사용하거나 뭐 어떻게 해요? 콕콕 찍어가지고 빵꾸를 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숨 쉬고. 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는 걸 보면 너무너무 참 신기하다고요. 자, 그래서 첫째. 이 뿌리를 내려서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 올려야 돼. 영양. 그래서 영양을 영어로는 nutrition and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여건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물.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은 영어로 water. W.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뭐예요? 햇빛입니다. 햇빛. 여러분, 햇빛. 햇빛. Sun. Sunlight. 여러분, 자, 이 화분에, 예? 콩을 하나 심어 놓고, 이거를 캄캄한 벽장 속에다가 집어넣고 문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왜 썩어요? 왜 썩어요? 생명이 안 와서 썩는다. 햇볕이 없어서 썩는다 그러지 말고. 햇볕이 없으니까 생명이 뭐예요? 안 와서 썩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좀 날씨가 흐린데 이 맑은 날씨에 그 푸른 하늘에 여러분 그 하늘 푸른 것도 여러분 좀 감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하늘이 이렇게 푸를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푸른 하늘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야 하늘 정말 푸르다. 햇빛이 이렇게 좋구나.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즐기세요. 여러분이 야, 참 아카시아 향기가 이렇게 좋구나. 야, 하늘이 저렇게 파랗구나. 그게 여러분 유전자 차원에서는 놀라운 치유의 조건 반사를 일으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좀 점점 빼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우와, 참 좋구나. 예? 참 오늘 날씨 좋다.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자꾸 밝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자꾸 그렇게 생명 쪽으로, 진선미 쪽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습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실 저도 이 뉴스타트 강의를 하느라고 온 세계 각국을 다 돌아다녀봤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처럼 떠들썩한 사람들이 없어.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이 온 지역이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그렇죠? 영국, 독일, 프랑스 뭐 다.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이 온 그 독일이나 영국 가보면 떠들썩하네. 아, 이 사람들은 뭐요? 점잖아요. 점잖해. 예. 네. 영국 사람들 폼 얼마나 잡아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폼 잡고. 예. 네. 프랑스 사람들은 뭐요? 자기들이 최고의 문화민족이라고 탁 뻐개고. 예. 네. 독일 사람들은요, 무턱
푹 하고 그래요. 노르웨이, 스웨덴 거기 가도 안 웃어요. 안 웃어. 노르웨이 가니까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 저는 이제 노르웨이 갈 때 이제 스웨덴 비행기를 타고 스칸디나비아 에어라인 타고 오슬로 노르웨이 오슬로에 도착했는데 도착하면 이제 기장 뭐 부기장 그다음에 승무원들 쫙 서서 이제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우리 대한항공 같으면 안녕히 가세요. 그런데 이 노르웨이, 스웨덴, 그 스칸디네베 여자들은 애교가 하나도 없어. 그냥 서가지고 무뚝뚝하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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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 뭐, 탁이 뭔데? 탁이 뭐냐? 그 나중에 탁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영어로 땡큐래.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thank you so much, thanks million, 뭐 thank you란 고맙다는 말도 막 표현한 방법이 막 여러 가지예요. 막 떠벌리죠. 그런데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뭐라 그래요? 쌍놈들이라고 떠벌린다고. 근데 실상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죠.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탁, 그러면 너희들은 고맙다고 할 때 탁 밖에 없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또 하나 더 있대. 그 뭐냐? 그랬더니, 투전탁. 투전탁이래. 그냥 탁 하고, 앞에 투전 하나 붙인 게 투전. 그 투전이 뭔데? 그랬더니, thousand. 천. 그러니까, 천번 감사하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천번 가지고는 안 돼요. thanks a million. 그래요. 백만 번 감사하다. 그만큼 표현이 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제 강의를 이제 아주 재밌게 듣고, 들으니까 박수도 잘 치고, 이런데 이 사람들은 박수도 안 치고, 뭐, 유전자가 켜지는 건지 안 지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강의 끝나면서 그랬어요. 노르웨이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반응이 없냐? 여러분들은 안 재밌냐? 그랬더니 그래도 또 그냥 이러고 묵묵히 쳐다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강의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와서 저한테 강의가 정말 자기는 재밌었는데 우리 노르웨이 국민성이 그렇다. 아무리 재밌어도 그냥 묵묵하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여기 오늘 저녁에 오신 모든 사람들이 다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힘내시라고 그러더라 내 보고. 그 알고 보니 그래요. 그 사람들은 말은 말로 표현은 잘 안 하는데 이 속으로 얼마나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지 몰라. 그런 자 그래서 햇볕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기본 여건으로서 절제. 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어떻게? 적당하게, 적당하게. 자, 보세요. 영양가도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 썩어요.
여러분이 아 이거 뭐 좋은 비료래 그러면서 비료 막 주고 그럼 썩어버려요. 왜요? 생명이 안 와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서 여러분이 별로 필요도 없는데 막 뭐 하루 뭐 매일 하루에 세 번씩 두 번씩 먹고 이런 거 아주 안 좋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현재 섭취하는 이 골고루 다 균형이 맞는 이 정도 영양소면 충분해. 근데 뭐 이거 먹고 되겠냐? 그러면 이게 콩 심어놓고 쓸데없이 비료 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절제. 그래서 물도 절제. 물도 여러분 그 식물은 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키운다고 키우는데 자꾸 화초를 죽이는 여자들의 문제점은 뭐예요? 물을 너무 부지런히 줘서 하죠. 그건 죽이는 원인의 99%는 물 너무 많이 줘서 그래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식물들은 그냥 뭐예요? 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면 돼. 주고 어떻게 해줘야 돼? 습도가 중요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잎사귀에다가 어떻게 네, 스프레이로 뿌려주는 그래서 절제를 temperance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필요해요. 공기 air 공기가 필요. 그래서 콩이 병이 나면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돼? 뉴 스타트가 아니고 무슨 프로그램? 누스타 하면 돼요. 누스타 프로그램.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기본 여건이 되는 영양소를 공급하지 않았다. 즉, 콩을 땅에 심지 않고 그냥 계속 물만 주고 그랬다. 그러면 콩이 어떻게 돼요? 콩나무가 안 되고 콩나물이 돼버립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가지 치는 유전자, 꽃 피우는 유전자, 잎사귀 내는 유전자 다 있을지라도 생명이 와서 그거 안 켜줍니다. 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뭐가 없으니까 원료가 없으니까 영양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콩, 너는 지금 콩나물까지만 가서 막 비빔밥으로 가라. 그 정도 딱. 그러니까 그 기본 여건에 딱 맞도록 생명이 다 유전자를 조절한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생명만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 굉장한 놀라운 무의식 속에서 조건 반사가 일어나고 정말 치유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물의 경우 한번 봅시다. 동물의 경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exercise. 반드시 꼭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는 사자, 뭐, 표범, 이런 것들이 기록 영화를 보니까 참 걔네들도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게 살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참 묘한 거는요. 보면 이제 사자들도 그 사냥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뭐예요? 아니고 얘들이 사냥하다가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부상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뿔소 아니 저 어? 들소 달게 들어가지고 하는데 이 뿔에 받치면 어떻게? 예, 피부가 찢어지고 감염되고 이러면 생명이 위험한 게 얘들아. 그 소를 잡아 먹어도 이제 균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애들이 사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고 어떻게? 뒤로 가서 이제 등을 타고 그 척추뼈를 물고 이제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해도 뭐예요? 그 소가 하면 다른 소들이 뭐예요? 쫙 옵니다. 그럼 사자 도망가야 돼. 들소들이 몰려오면 뭐 사자가 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오는데 참 이상하대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나 살려줘 하면 동료 들소들이 와요. 그 소리를 듣고. 그런데 이 사자들이 일주일을 굶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굶으면 어떻게? 기력이 없어서 사냥을 뭐요? 더 이상 못하게 된다. 그럴 경우에 이제 사자가 들소를 발견하고 이제 달려들어서 있는데 이제 그 들소가 하면요. 희한하게 동료 들소들이 그 소리 듣고도 안 와요. 안 오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사자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 사자들이요 배부르게 뭐 이렇게 살면 안 돼. 가만 보니까 왜 사자들은 배부르면 하는 일이 뭐밖에 없어요? 하품하고 자는 것밖에 없어. 그럼 사자들의 건강 상태가 나빠져. 그러니까 다 부지런히 뛰어댕기면서 사냥. 사자들이 사냥을 시도하면 성공률이 20%밖에 안 돼. 다섯 번 시도하면 한 번. 그러니까 그것도 왜 그럴까요? 운동시키려고. 와, 맨날 뭐 사냥감 발견할 때마다 턱턱 잡아 먹으면 뭐예요? 운동 안 해, 자식들. 그냥 뭐. 그러니까. 그런데 이 운동을 안 하면 세포 속에 이 힘을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쫙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운동을 계속 안 하면 기운 없는 사자가 돼버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맨날 운동을 시켜야 돼. 그래서 운동 시키려면 이제 좀 어리버리한 들소를 보내 가지고 야 그래 가지고 또 이제 해 가지고 또 살려 주고 그래서 부지런히 계속 운동을 하나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줄어들고 많은 유전자들이 꺼져 버려요. 그래서 이 운동을 내가 활발하게 한다. 이게 참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이 스트레칭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되면 유전자들이 확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호흡을 하면서 한다. 모세혈관도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뇌파도 무슨 파가 돼? 심호흡으로 알파파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다 끝나서 여러분 막 화이팅 하고 막 이러면 아침밥 맛이 뭐예요? 아, 좋지. 이러면서 우리가 치유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도 가능하면 여러분이 부지런히 마시세요. 그리고 그래서 공기는 여러분 심호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산책하실 때도 심호흡을 하시면서 산책하는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호흡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숨을 한 번 내쉬고 한 번 들이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숨을 쉬어요. 이제 그러지 마시고 심호흡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를 숨을 내쉬는 숨을 충분히 내쉬라. 그래서 한 번만 푸 하지 말고 두 번 하시는 거라.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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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그래서 두 번 내쉬고 두 번 들이쉬고. 그래 하면 여러분의 이제 폐활량도 커지고 산소 공급량도 커져서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 그래서 운동을 했다 하면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휴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휴식, rest. 이 운동을 안 하면은 이 유전자가 이제 그뭐 최근에 50대 남성들이 하도 바쁘게 살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유전자가 많이 꺼지죠. 거기다가 또 이제 운동을 못 해, 너무 바빠서. 그러면 성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다 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성욕이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뭐예요? 비아그라가 유행하는 거지. 아시겠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심호흡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부지런히 하시면은 그 꺼졌던 성호르몬 유전자들 다시 다 켜져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사자를 잡아가지고 동물원에다가 넣어놓으면 얘네들이요 새끼 입에는 임신하는데 전혀 취미가 없어, 생각이 없어. 그래서 그 잘 생긴 수컷 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아주 이쁜 암사자, 암사자가 이쁘, 이쁜 암사자를 갖다 놓으면 얘네들이 서로 관심이 없어요. 그 수사자가 뭐라 그래요?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럼 암사자 뭐라 그래요? 나도 몰라. 그래서 전혀 그 취미가 없어요. 그만큼 성적 욕구가 없어져 버려요. 그거는 성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뭐예요?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운동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꼭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유전자들이 다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동물들은, 자, 식물은 누스타만 하면 되는데, 동물들의 병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뉴스타. 아, 새로운 별이라. 뉴스타를 하면 돼. 그런데 이 뉴스타트를 여러분 중에도 잘못 발음을 해가지고 자꾸 뉴스타라 그러시는 분이 가끔 계신데, 그렇게 하는 것은 큰 범죄 행위입니다. 그거는 인간을 동물 취급하는 범죄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해? 뉴스타트. 트는 트러스트.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 신뢰. 동물들은 믿고 안 믿고 이거 뭐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뉴스타라는 기본 여건만 딱 갖춰주면 동물들은 자동적으로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동물 차원보다 좀 더 영적으로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인간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가 있어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동물들에게는 병 고치기 위해서 강의할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도 필요 없고. 그 인간은 좀 복잡해요. 인간은 사람들을 모아서 앉혀놓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아, 그렇구나. 맞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야 선택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뉴 스타트. 자, 생명이 뉴 스타트의 주인공이요. 핵심이지만, 이렇게 기본 여건, 여덟 가지를 갖추자. 영양, 운동, 물, 햇볕, 절제, 공기, 휴식, 신뢰. 자, 이것이 바로 뉴 스타트. 기본 여건만 준비해주면 나머지는 다 누구에게 맡겨버리면 돼요? 생명에게 맡겨버리면 돼요. 예. 이것이 뉴 스타트다. 그런데 이 뉴 스타트의 특징 좀 보소. 특징. 이렇게 동그라미를 다 쳤는데, 이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던 자연치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던, 이때까지 생각했던 자연치료는 다 뭐예요? 비싸! 비싸고, 귀한 거고, 구하기도 뭐예요? 힘든 거고. 그런데 뉴스타트는 어때요? 다 공짜입니다. 다 공짜야. 운동 공짜요 아니요? 네, 공짜야. 물도 이게 본래 다 공짜야. 사람들이 하도 지하수를 오염시켜 놓으니까 물이 좀 비싸졌지. 햇볕 공짜입니다. 절제 공짜입니다. 공기 공짜입니다. 휴식 공짜입니다. 신뢰 뭐요? 다 공짜야. 그리고 여러분이 잡수시는 건강식 이거 뭐 고기는 돈 좀 내고 사야 되지만 식물들은 뭐예요? 씨만 뿌려놓으면 다 자란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 사람들이 병난 이유는 기본 여건을 공급해주지 않아서 병이 난 거예요. 이제 맞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 여건을 공급해주지 않아서 병이 났기 때문에 기본 여건만 공급해주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일은 생명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다 공짜인데 우리는 이 공짜를 자꾸 외면하는 거야. 공짜는 공짜니까 뭐 필요 없고. 이거 몇 년 산 쌈이냐 이래 사고. 그렇죠. 그 비싼 거 무슨 뭐 특효약 이런 것만 찾아댕기도록 우리가 잘못 세뇌가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음 푹 놓으십시오. 뉴스타트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이것만 해가지고 되는 거? 이것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만으로 충분하고 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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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외칩시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화이팅!